안녕하십니까. 그린 그리는 배선생입니다. 쓰레기.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옷깃을 빳빳이 세운 이유는요, 오늘도 굉장히 추하기 때문인데요. 입술 주변에 계속 뭐가 나서요. 예, 계속 면도날에 베어가지고 며칠째 지금 수염을 못 깎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굴을 최대한 여러분들께 눈뽕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, 아주 배려한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바로 항공 우편 봉투와, 근데 왜 옷이 아까랑 똑같죠? 똑같은데. 항공 우편 봉투와 그리고 꼬마 전구, 그리고 꼬마 전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과학 놀이 키트, 꼬마 전구 과학 놀이 키트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한아구와 피를 나눈 것까지는 아니고요, 악수를 진하게 한 정도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린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. 아, 저기 패스컬러 코발트 블루와 브라이트 레드 거의 다 썼죠.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데요.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일산, 정확히는 고양시 화정에 있는 길미술학원에서 입시반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 그리는 배 선생이라고 합니다. 내년에도 함께 같이 입시를 치룰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, 많은 문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너무 처음부터 광고만 너무 해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여러분, 먹고 사는 게 힘이 드네요. 오늘도 힘들게 정시특강을 마치고 집에 와서 더빙을 진행하고 있는데, 가군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, 그쵸? 피가 마르네요. 우리 친구들 정말 정신 좀 차리고 노력 좀 합시다. 매일매일 내가 푸시를 하면 뭐하니.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는데. 다들 힘내고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가져온 소재는, 너무 처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, 자, 다시 신나게 더빙 바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가져온 소재 바로, 우리 모두 다들 과학시간,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많이 써봤죠. 꼬마전구 키트 되겠습니다. 꼬마전구의 저 붉은 빛을 내기 위한 아주 과학적인 놀이기구, 과학시간에 했던 놀이기구 되겠습니다. 저거 아주 기초 디자인 주제로 나올 법하죠. 굉장히 조형적으로 생겼죠. 저 집게 부분의 물성 또한 그렇고, 블랙 그리고 레드 그리고 꼬마전구의 유리 질감, 저 밑에 있는 쇠 질감, 아주 그릴 게 많고 고심할 게 많은, 그리고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순광을 제외한 어떤 역광이라든가 어떤 꼬마전구의 이제 광원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빈 연출을 내가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고심이 많아야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.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, 그릴 게 많아서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면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소재 되겠고요. 방금 너무 지나가서 지금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피스테이프를 제가 돌려가면서 잘랐죠.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너무 귀찮아서인데요. 귀찮다고 말하면 안 되지. 좀 힘들어서인데요. 여러분, 저기 이제 고정시켜 놓고 칼질을 하려니까 저 이제 구 모양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좀 잠깐 돌려봤습니다. 제가 또 초인은 아니잖아요.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종이를 돌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그림이 됐습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이를 마음껏 돌릴 수 있으니까요, 부럽습니다 정말요. 자,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종이를 돌리지 않고 그림을 진행하고 있는데, 제가 이러고 그림을 그린 지가 약 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, 익숙해지긴 했어요. 이제 가끔 제가 종이를 돌려도 되는 상황인데도 굳이 안 돌리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도 있긴 한데, 그래도 이게 가끔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세가 막 팔을 막 반대편까지 쭉 끌고 가갖고 이제 종이를 이제 바로 돌려가지고 이게 그릴 때도 있고,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 안 했네요. 꼬마전구 세트랑 이제 항공 우편
항공 봉투 되겠습니다. 저걸 왜 항공 봉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저게 이제 공항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? 여러분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, 많은 분들의 배경 지식이 아주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. 저도 배워볼 수 있고요.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,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 참여를 위해서 제가 떡밥 한번 던져봤습니다. 그래서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거고요. 이제 초벌을 다 쳤죠? 색을 크게 바른 거예요, 여러분. 저기서 이제 바로 묘사 들어가는 겁니다. 처음에 지금 칠하고 있는 저 검정색 부분 같은 경우는 포스터 블랙을 이제 바로 사용한 게 아니라, 처음에는 이제 진한 SWC에 있는 인디고와 세피아를 섞은 수채화로 낼수 있는 블랙을 먼저 이제 깔아주고, 그 위에 포스터 블랙으로 아주 매트하게 양감을 한번더 찾고 이제 모양을 찾아서 저렇게 묘사 들어가는 장면이고요. 초벌 쳤으니까 뭐 망설임 없이 이제 색연필이든 뭐 화이트든 다 꺼내서 빨리빨리 묘사해야죠. 그리고 저렇게 제가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을 제가 저렇게 넣는 이유는, 저 옆에 당연히 저 물체가 비춰져야 저 색깔이 비춰질 수 있는데, 없어도 저렇게 조금 해석을 해주면 그림이 좀더 이게 완성된 느낌을 봤을 때 부드럽다는 거. 그리고 저거 이제 봉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확대가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름 잡아서 묘사해 주시고, 지금 같은 부분도 이제 재질감, 이제 기스난 표현 적당히 표현을 해 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제로 저 집게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확대를 하면 뭐별게 없어요. 그럴 것도 많이 없고, 하지만 우리는 입시를 치르는 입장에서 남의 그림을 좀 압도하기 위해 조금 더 밀도 있는 표현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. 그래서 그림이 기초 디자인은 당연히 사실감 있게 그리는 게 좋겠지만, 그거 플러스 조금 이제 표현의 밀도가 좀 있는 그림이 아무래도 그냥 이제 사실적인 느낌만을 추구해서 이렇게 비어진 그림 옆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좀 컨텐츠가 많아 보인다는 점.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. 뭐김 선생이랑 저는 이제 대학 동기인데, 김 선생이 이제 과제를 내주면 이제 다 같이 과제를 하잖아요. 근데 꼭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제야. 근데 김 선생은 그 포트폴리오에 그 외곽에 있는, 외곽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, 포트폴리오를 담는 파일 있죠. 파일도 그거를 이제 천을 떼와가지고 꾸미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거에서 플러스 하나를 더 하는 친구가 바로 김 선생이었는데, 저한테는 형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좀 노안이긴 한데 그분이 한살 많아요. 아무튼간에,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점수를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좀더이 사람이 노력이 돼 보이는 거야. 약간 그런 비슷한 종류의 입시도 필요한 게 있지 않나 싶은데, 당연히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.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적인 묘사는 충분히 있는데, 얘보다는 선이 하나가 더 그어져 있고 점이 하나가 더 찍어져 있어. 그럼 당연히 조금 노력으로 좀 봐주겠죠. 근데 과연 그게, 물론 제 말이, 과연 그게, 과연 그게 물론 제 말이? 문맥이 너무 이상한데, 아무튼 제 말이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당연히 왜 너무 표현이 과한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, 제 생각에는, 아주 제 생각에는, 제 배선생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, 여러분.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은 완성도나 마감도나 밀도 면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감동을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.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좀 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. 저 집게 하나 얘기하다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, 벌써 지금 땅묘 들어가고 있죠? 웬만한 어떤 묘사들이나 정리는 거의 다 됐고요. 바로 이제 땅묘를 들어감으로써 이제 밝은 톤, 밝은 톤을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저렇게 해서 닦는 묘사, 그리고 이제 색연필 묘사 같은 걸로 생 화이트가 아닌 어느 정도 이제 밝은, 그냥 밝다라고 할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미리 좀 깔아놓고, 저렇게 이제 큰 저런 보조톤 위에다가 아주 이제 새하얀 생 화이트를다가 이제 찍어 바르는 거죠. 아주 반짝반짝 거리게. 그래야지 저 화이트가 굉장히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뜨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부드럽게 좀더 이제 당위성 있게 올라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우리 주원이가 좀 어길 때가 좀 있는데, 주원아, 자꾸 본명 언급해서 미안한데 제발 그렇게 좀 해보자.
알겠지? 자, 그리고 저기 이제 붉은빛, 아, 제가 계속 붉은빛이라고 하는데, 지금 노란 불빛입니다, 여러분. 아무튼 노란 불빛이 나오는 전구기 때문에 약간 저렇게 노란색의 어떤 반사광을 주변 물체에다가 좀 주는 거죠. 저 봉투나 저 옆에 있는 집게들도 조금씩 그 색깔들이 들어가 있죠, 그죠? 예. 자, 그래서 거의 이제 마감이 다 돼가는데, 저렇게 노란색도 조금 채도를 더 높여서 좀더 불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연출을 좀 과하게 설정해 주는 게, 물론 저렇게 실제로는 노란색이 저렇게 세게 안 비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게 좀 더,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? 의도가? 예, 아무튼. 그렇다는 거고요, 여러분. 아무튼 간에, 완성이 됐고, 아주 굉장히 빛이 나오는 것이 아름답죠? 꼬마 전구도 이쁠 수 있다. 예. 조형적으로 잘만 조립이 된다면, 아무튼 여러분, 시청해주신 여러분, 여러분들,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놀러 와 주십시오. 예. 아무튼간에 너무 감사드리고, 다들 입시 힘내시고 들어가십시오.